그거는 공개 안 하네. 어떤 거? 자기 아마추어 때 성적? 지금 얘기하는 거 다 편집될 거예요. 떠들 필요 없어. 자, 마지막으로 질문. 아까 제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센터에 오면, 아카데미에 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자신 있게 코칭을 해줄 수 있다. 마무리 질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공개 안 하네. 어떤 거? 자기 아마추어 때 성적? 그거 갖고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죠. 저는 아마추어 때 저는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. 저는 자신 없습니다. 저는 사실은 그 우서호 코치 빼놓고 두 사람 거는 예전에 한번 찾아봤었거든요. 타율이 상당히 안 좋았고, 정민호 코치는 제 기억에, 신동민 코치는 좀 좋았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. 일부 좀 좋았던 기록이 있는데. 일부라뇨? 완전 좋았지. 1년 내내 만투를 했는데. 지금 얘기하는 거 다 편집될 거예요. 떠들 필요 없어. 자, 마지막으로 질문. 아까 제가 이제 엘리트 우리 선수들한테, 마음이 오고 싶어하는 선수들한테,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센터에 오면, 아카데미에 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자신 있게 코칭을 해줄 수 있다. 한 말씀씩 하시면서 마무리할까요? 여기 오시면은 잃어버렸던, 찾지 못했던,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나요? 뭔 개새끼고. 예전에 우리 이지성 씨랑 그 레슨한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신동민 코치 코칭 스타일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. 진짜... 회전 계속 나 몸이 떨려 막. 이거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네, 야구 레슨은 어디서 하든지 솔직히 그건 중요치 않아요. 중요한 거는 레슨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. 자기만의 개인 연습이 꼭 해야만 남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.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. 우리 신동민 코치는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좀 보내드릴게요. 먼저 가세요. 저 아니에요.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럼 정민호 코치 마무리. 일단 많이 찾아와서 한번 확인해보고 연습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 가셔도 되고, 맞는다 싶으면 또 계속 같이 운동하고. 자신감이 아주 그냥 뿜뿜이네. 원래는 많아? 맞아, 마음에 들면 하고. 근데 그게 부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. 부상 관리. 뭐 운동 다 끝난 뒤에 투수면 투수에 맞게, 어깨면 어깨, 뭐 이런 보강을 제대로 하려는 게 장점이겠죠. 네.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? 맞아요. 부상 방지에 대한 부분. 지금 셋 다 마찬가지지만 부상으로 다 그만. 실력은 자신 있었는데. 젊을 때 그만둔 야구 선수들의 진짜 80% 90%가 부상으로. 프로 선수들도 본인들 부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부상 재발 방지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, 저희 또 혼배만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. 저희는 코어 트레이닝이 됩니다. 야구만 쓰는 근육들이 있잖아요. 그걸 저희는 이제 전문 트레이너가 계셔서 저희 홈베를 찾아오시면 개별 PT를 해줄 수 있는 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이게 저희가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. 저희는 오늘 사실 그 프로 코치님들 모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긴 했는데, 저희가 그러니까 코치님들마다 또 그 각각의 저희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거든요. 카테고리 홍보 한번 하시죠. 제목이 뭐였죠? 안녕하십니까.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투수 코치 신동민입니다. 코치님들한테 레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, 이 번호로 전화를, 아 여기 있나요? 네, 번호를 주시면 상냥하게 우리 코치님이 직접 받으시잖아요. 네, 네.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